시륜이 굽사일수록 더 따스히 더 옥색이 안아주는 위대한 오보이의 품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사회주의 조국을 옥색에 받들어 나갈 앞날의 주인공들로 세상에 부름없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위한 사랑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용도 자욱은 평양 가방 공장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주체 106, 2017년 1월 4일 평양 가방 공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해 자신의 행군길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힘으로 교복과 학습장 교과서는 물론 질 좋은 가방까지 생산하여 아이들에게 안겨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심기어도 보람 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고 보니 가슴이 뿌듯해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로부터 자식을 하나 키우는데 5만 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였다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하시며 이것은 우리 당의 자식복이라고. 자신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억만 자루의 품이 든다고 해도 그것을 고생으로가 아니라 행복으로 생각한다고 졸졸이 말씀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은 오늘도 이곳 생산자들뿐 아니라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가방 하나하나에는 아이들이 치매 기여, 그리고 연령시차상 특성에 맞게 가방의 크기를 정할 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장난에 세찬 아이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경의하는 청소동지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모든 종업원들이 경의하는 청소동지의 사랑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하기 위하여 올해 신입생 가방 생산에 모든 열정과 지혜를 다 바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뜨거운 후대 사랑, 미래 사랑을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지금 전국 각지의 가방 공장들에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할 인력 안고 가방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살며 투쟁하자. 당의 사상관 철전, 당 정책 옹의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맞들고 성중앙기관과 근로단체 일꾼들이 당 정책 관철의 제1기수답게 새로운 결심과 비상한 각오를 안고 올해 총진군에서 혁명의 지휘성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굳은 결의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당장의 제8기 제6차 전원회 학대에 참가해서 위대한 강령을 직접 받아안은 그런 최상의 영광을 지녔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는 3일간을 걸치는 역사적인 보고에서 2023년은 사회주의 발전 노선과 공화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로 되는 해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서 어기는 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하는 것을 올해 사업의 청첩 방향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취자 동지께서는 새년도에 인민경제 각 부문들에서 달성해야 할 경제 지표들과 12개 중요 고지들을 기본 간역으로 정하고 그 점령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이 계획 수행이 나라의 경제 발전이 중장기 전략 수행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기본 중심을 둘때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속과 화학, 기계 농업을 비롯해서 각 방면들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를 바로 정하고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도들을 토의하고 있으며 계획과 작전을 빈틈없이 세우기 위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경제 일꾼들 속에 고질병, 터질병처럼 잠복해 있고 잠재하고 있는 이런 낡은 사상 정렬에 대해서 옴체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 사업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일꾼 속에 객관적 조건에 빙자하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직 전개하지 못하는 이런 폐단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낡은 사업 작품을 말끔히 청산하고 올해 인민생활 개선에서 강건적 우위를 가지는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서 자신이 맡고 있는 임무를 다해나갈 기회를 다지게 됩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에서 국가 부흥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인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하고 옳게 일꿀 때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직청중앙위원회에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심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일거리를 가지고 치밀하게 작전 설계하기 위한 이런 사업계획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혁명의 연대기들 마다에서 높이 발휘된 전세대 노동계급의 애국적 투쟁 정신을 본받아 온 나라 노동계급이 애국운동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부흥강국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이번에 전원회의에서 어뢰를 국가경제 발전의 큰 걸음을 내딛는 해로 생산장성과 정기 보강 전략 수행, 인민생활 개선에서 관건적인 목표들을 달성하는 해로 규정해 주시고 인민생활 개선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전원회에서 제시된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는 데서 우리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을 그 관철회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 공세를 조직 전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을 전원회의에 제시된 결정 관철회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참신하고 새로운 선전선동 방법들을 적극 탐구하고 그것을 들끓는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당의 용도 따라 국가 발전의 새 지평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철석의 신념을 안고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드높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해의 첫 진군보폭을 힘있게 내짚었습니다. 굴지의 화학공업기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을 들어지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 결정 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당수당과 사상도 뜻도 발걸음도 함께하며 당의 부사가 결습을 결사의 행동 실천으로 받으러 나가는 남흥의 거듭기입니다. 지금 전화기업소 일꾼들과 정업원들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대중이 앙양된 요리에 맞게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에 입각해서 지난해의 성과와 경험을 확대하고 결점들을 극복하면서 생산조직과 지휘, 기술지도를 더욱 면밀히 해나갈 결심입니다. 새해 역사적 진군길에 용약 돌쳐나선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을 찾은 황해북도안의 강연 강사들도 강연 선전활동을 실효성 있게 진행해서 대중의 앙양된 요리를 최대로 분출시켰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노동계급의 투쟁 모습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들과 이야기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새롭게 받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 결정 관철로 끌어본지는 황철의 정신, 억년 드늘지 않는 황철의 본때, 이걸 우리 집중강연 선전에 정말이지 그 샘물 냄새가 푹 배게 진실하면서도 또 보다 참신하게 반영할 묘술도 찾아줬고, 그래서 생산 현장에서 그 형식과 방법도 새롭게 다시 다듬었습니다. 대한중기계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맡은 대상설비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해서 오개년 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튼튼히 마련할 여리에 넘쳐 있습니다. 연합기업소 안의 모든 단위들에서는 지난해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총화 분석하면서 일반화할 것은 일반화하고 결함은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찾고 대책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고 경험들을 공유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기술혁신 창의관 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중운동을 적극 벌이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가 제시한 위대한 투쟁 강령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새해 농촌 지원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는 속에 사회안전성에서 대동강 과수종합 농장을 힘있게 지원했습니다. 송안의 일꾼들부터가 농촌을 강력히 지원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실속 있게 하는 것과 함께
앞장에서 수많은 도시구름과 용농물자를 장만해서 대동강 과수종합 농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사연전성 지부에서는 이번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당에서 구토록 중시하는 대동강 과수종합 농장을 지원할 통이 큰 계획을 세우고 수많은 선원기구들과 질 좋은 고름을 준비해서 이렇게 달려나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여 인민생활 문제를 결정적으로 풀려는 당의 의도에 맞게 농촌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말 신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새해부터 당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사회안전성안이 지휘부 성원들이 천여톤의 고름과 수많은 선원기구를 보내주니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했다는 교류를 가져듣게 됩니다. 또 우리 농장안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올해 어떻게나 이 과일 대풍을 마련함으로써 경연의 청소동지 승부한 뜻을 받들어 수도시민들에게 더 많은 이 과일을 보내줄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나라의 제일 큰 농업도의 농사를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황해남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 200여 톤의 질 좋은 거름을 마련해서 해주시 속천 남채 농장에 보내주었습니다. 올해 첫 사업으로서 어버이씨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용돕 쪽에 깃들어 있는 해주시 속천 남채 농장에 대한 거름 반출 사업을 조직했습니다. 오늘 도안의 시군 청년동맹 조직들에서도 농촌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해의 첫 시작에 뜬 이 농촌 지원의 발걸음을 한해 농사를 마감짓는 풍요한 가을까지 잠시도 놓치지 말자는 것이 우리 도안의 청년들이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병돼서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상황은 각이한 변이 바이러스들의 확산으로 해서 여전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유엔은 국제 전염병 대처의 날을 맞으며 성명을 발표해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대가가 재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대류행병이 들이닥친 이래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고 수억 명이 알아누웠으며 보건체계에 부하가 걸려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인류가 직면한 마지막 대류행병이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새해에 들어와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변이 형태들이 계속 확산되면서 전염병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 한 주일 동안에 발생한 감염자들의 40.5%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 형태인 XBB.1.5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전주에 비해서 약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현재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전국적인 확진자 수가 1억 명 이상이라고 발표됐지만 감염자 수를 크게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감염자 수가 2억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지금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400명의 사망자가 기록되고 있다고 하면서 악성 전염병 사태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편 악성 전염병의 재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남조선에서 최근 하루 동안에 8만여 명의 확진자가 새로 등록되고 있으며 전 지역적인 감염자 수는 2,922만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남조선에서는 현재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 중인 XBB.1.5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이 확인되면서 우려가 더욱 커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XBB.1.5에 의한 감염이 13건 발견됐다고 합니다. 또한 중증 환자 수는 사흘 연속 600명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최신 변이 형태들 중 하나인 XBB.1.5는 면역 회피력이 매우 강하고 계량 확진에 대한 저항력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보건 전문가들은 올해 1월 감염자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만큼 사람들의 면역력을 높이고
악성 전염병의 유행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3일 현재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6,584만여 명, 사망자는 670만 560여 명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소부에 위치한 지따시에서 2일 폭우가 내려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우로 큰 물이나 고리와 주민지구가 물에 잠기고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1일 폭우로 큰 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의 비 내림 양은 120mm 이상에 달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30cm 이상의 눈도 내렸다고 합니다. 큰 물로 도로들이 물에 잠기고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태가 발생해서 도로가 차단됐다고 합니다. 케냐에서 기후변화의 효과로 바오바브 나무림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명 원숭이 빵나무라고도 부르는 바오바브 나무는 그 수명이 2000년 이상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자연보호연맹이 밝힌 데 의하면 현재 8종의 바오바브 나무가 절멸 위기에 초한 식물 목록에 올라있다고 합니다. 바오바브 나무의 주요 분포지로 알려진 케냐에서도 최근 10년 동안 극심한 기후변화로 오래 자란 바오바브 나무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최근에 바오바브 나무 열매가 영양가 높은 인기식품으로 인정되면서 나무를 뿌리채 뽑아 수출하는 현상까지 우심해지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